신종 독소는 우리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희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인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추위가 온다든지 갑작스러운 더위가 와가지고 우리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전염병이 제대로 도면 뭐 마을 하나뿐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이 우리 건강을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독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인데요. 환경 호르몬은 학술적 용어로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부르고 가장 많이 이제 검출되는 뭐 물질이랄까 이런 것은 플라스틱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살충제라든지 화장품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분비 호르몬들이 제대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전문 용어로는 교란을 일으킨다는 말을 쓰는데요. 특정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성들도 최근에는 많이들 연구가 되고 있고요.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자폐증과 같은 각종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위협으로 규정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 호르몬.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환경 호르몬은 비만과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해서 지방세포들이 많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대사의 항상성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나가는 것에 조절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조절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실제로 막 먹고 싶게 만드는 식욕 조절의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돼서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 독소는 체내 염증과 활성산소를 만들어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이 염증이 복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축적된 지방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중에서도 나쁜 사이토카인들이 염증 물질하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서 활성산소라는 게 말로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유해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들을 공격하는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생활용품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시중에 유통된 여성용품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을 정도로 환경 독소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독소의 공격으로 건강이 무너졌다는 한 중년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저마다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이 한참인 사람들. 그중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과의 전쟁 중인 김세미 씨를 만났습니다. 지긋지긋한 살을 빼기 위해 운동 강도를 높여보는 그녀. 아! 아, 못해. 살을 빼겠다는 간절함이 담긴 땀방울들이 비 오듯 흐릅니다. 뱃살 언제 빠질려나? 이렇게 운동을 해도 잘 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살도 안 빠지고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계속 한 시간 넘게 운동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살들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데요. 이렇게까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남들한테는 이뻐지는 거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었다는 세미 씨. 집에 들어오자마자 체중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아,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왔는데 100g도 안 빠졌어. 체질량 지수 40이 넘는 초고도 비만에 허리둘레 역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상태.
제가 20대에는 투잡을 뛰면서 일을 하면서 폭식을 하게 되고 이제 뭐 계속 이제 한 번에 먹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38살, 39살 이때 112kg를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왜 해요? 112kg, 112라고. 살이 찌면서 많은 게 달라졌다는데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날씬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과거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에어로빅 선수 활동까지 했던 그녀. 제가 20대 때 입었던 바지거든요. 아직까지 있네요. 예, 혹시나 나중에 빠지면 입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때 26, 27 입던 바지였어요. 들어가려나. 여기서 안 들어가네요. 세월이 너무 야속해요.